올해 외환위기 이후 최대 규모로 줄었던 은행 지점이 내년엔 더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.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난달까지 점포를 줄였던 은행권에서 내년 초부터 점포 통폐합 작업이 다시 전개됩니다. 국민은행은 내년 1월 지점과 출장소, 프라이빗 뱅킹센터 등 모두 18개 영업점을 통폐합할 방침입니다. 지난해 42개 영업점을 폐쇄한 데 이어 이번 통폐합까지 마무리하면 국민은행 영업점은 1,142개로 줄어듭니다. 지난해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점포 확장 나섰던 농협은행도 내년 초부터 점포 통폐합 작업에 들어갑니다. 수도권과 지방 점포 중에서 수익성이 악화한 영업점 34곳에 내년 초 폐쇄할 방침입니다. 지난해 하반기부터 점포 수를 40개가량 줄인 신한은행은 서울과 수도권에 걸쳐 총 6개 지점을 통폐합하기로 해 내년에 영업점이 추가로 줄어들게 됩니다. 한편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 점포의 약 10%가량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. 점포당 순이익은 지난 2007년 21억 원에서 지난해 6억 원으로 수년 새 3분의 1도 못 되는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.